일단 투정글 샤코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서포 샤코로 강타 들고 우리 칼부 먹으면서 상대 불로 먹은 다음에 그때 되면 3레벨 찍힌단 말이야? 우리 칼부 스타트면 우리 정글 허락 맡아야 되나요? 허락 맡아야 되긴 하겠죠. 근데 팀이 존나 싫어할라나? 아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예 안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원딜이 문틀 뜨자 하면 어쩌노? 그럼 도망가야지. 뭘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원딜은 라인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정글은 칼부 하나만 나한테 딱 주면 내가 상대 정글까지 말릴 수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 이게 안 되면 애초에 투정글 샤코를 안 했을 거예요. 루시안도 혼자 2렙 찍었네 벌써. 루시안도 2렙 찍을 수 있어도 좋고 나도 3렙이 가능해서 좋고. 아 근데 씨발 강타를 안 썼다 내가. 어? 눈치를 깐가? 잠시만요 이거 미드가 계속 안 보이는데? 됐는데? 아 잠깐만 이거 좀 아쉬운데? 오케이! 오케이! 지렸는데? 이러면 상대 정글 내가 다 먹고 아 어떻게 할 건데 니?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어때? 자 이러면은 니달리는 알아서 아래 턴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내가 이거 위에 거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글도 턴이 남고 서로 서로 좋은 거지. 하지만 우리 원딜이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러니까 이 게임은 원딜만 살짝 고통받으면 금방 끝나. 따끔해요? 약간 그런 거지. 원딜 살짝 따끔합니다. 뭐라? 따끔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씨발. 아, 이게 죽어? 자 우리 팀 원딜 12렙 상대 원딜 11렙 우리 서포 12렙 상대 10 원딜도 레벨 차이가 나고 서포트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정글도 심지어 차이나. 아 이 전략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동사냥 맞아 가능해서. 아 나 이거 왜 괜찮은 것 같지 이 전략. 탈부 받고 가장 들어오는 패턴을 파악당하면 어떻게 해. 파악당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난 2렙이 돼버리잖아. 아니 근데 진짜 괜찮다니까.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상대랑. 조금만 올라가면 안 먹힐 것 같은데 시야 없어서. 아니지 샤코는 박스로 시야를 잡을 수 있는데 와드가 아니더라도 박스로 시야를 대체해야 하는데. 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분명 원딜러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원딜러 어떻게 게임함? 너무 빡친다 이러면서 악플 존나 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상 이거 보면 알겠지만 원딜이 성장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기회야. 고진감래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견디면 두 배 경험치 이벤트. 하지만 이걸 따라했다가 여러분들이 정지를 먹거나 패드립을 먹는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딱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샤코 타임복과 했다고 하지는 마세요. 예. 절대로. 정지를 먹는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에요. 야, 어제 정글형 서포 샤코하고 이런 경고가 날라왔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트롤이야? 존나 억울하네? 아니, 전적도 괜찮지 않나? 한번 봐보자. 4승 4패네. 아니, 이거는 약간 좀 시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완성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트롤입니까? 진짜 억울하네요.
내가 오늘 서포트형 정글 샤코를 빌드를 또 하나를 연구해왔거든? 빌드를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개는 내가 3렙까지 성장하면서 상대 정글 망치기 이게 1번이고 2번 내가 2렙 찍고 상대 정글 말리기 약간 요 빌드 두 개거든? 아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난 진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 이번에는 늑대를 먹고 상대 레드 쪽에서 괴롭히는 빌드를 한번 써볼게 근데 이게 나중에 메타가 돼가지고 투정글 체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 진짜로 자. 자 이걸 먹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망쳐요 상대 정글을 아, 좀 아쉬운데? 근데 이러면 상대 정글 먹을 거 하나도 없거든? 그니까 봐! 상대 정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못했어요, 그냥. 그리고 바텀은 이렇게 땡겨 먹으면 되고. 개꿀 아니냐, 이거? 아무리 봐도. 못했잖아, 얘. 봐봐! 게임 끝이야! 아니, 이게 이래도 안 좋냐고, 이 전략이. 이 전략이 이래도 트롤이냐고 형 우리 티어에서 했더니 정글이 오픈하더니 미드로 뛰어나가던데 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못됐어 그냥 이렇게 말린다니까 여기 가서 이거 먹으면 돼 또 먹을 거 없어요, 새끼. 또 좆된 거야. 이 새끼 4회야! CS 4개야, 지금. 아, 존나 웃기네. 밑으로 내려먹으러 내려갔네? 밑에 거 없어. 밑에 거 없는데 어떡할 건데. 잘 가라. 상대 CS 6개. 자, 이러면 그냥 바텀에 받아먹게 하고. 봐봐, 바텀 지금 레벨 6이죠. 어? 그리고 절대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인을 같이 먹으면 안 돼. 내가 받아먹으면 경험치를 좀 많이 잃거든요. 봐봐, 야. 원딜 레벨 8레벨이죠? 이 레벨 차이가 바텀 원딜은 날 수밖에 없어. 서포트도 내가 레벨 앞서고, 정글은 그냥 좆됐고. 이게 진짜 사기 전략이라니까. 이거 먹을 때도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먹을 게 없어. 어딜 가도 먹을 게 없어. 어떻게. 말릴 수밖에 없어. 소환사 한 명이 게임 중이었어. 소환사 한 명이 게임 중. 야 근데 이 빌드는 진짜 혁명이다 내가 볼 때. 지금 롤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나로 인해서. 그 정도인가? 솔직히 그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전적 한 판도 안 좋습니다. 어제는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거든. 어제도 근데 4승 4패 하고 오늘은 한 판도 안 졌어 이거 해서. Can't you me, 이지랄? 유미는 네 옆에만 붙어있잖아. 난 네 옆에 절대 안 붙어있어. 나는 유미랑은 반대인 사람이야, 임마. Can't you be? 너 이 새끼야. 너 아주 꿈이 크네. AD Can't you be? 반드시 써야 되는 말입니다.
너 친구는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대충은 예상을 하고 있을 거거든. 아 근데 레리면 조금 빡세긴 한데 무조건 텔 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유채화 써서 라이 복귀하면 된다. 괜찮. 어 그것도 맞긴 하지. 어 코테? 아 저분도 이렐리아 좀 치신. 야 이제 금화가 잡힌다. 금화가. 어? 금화 이 새끼들 너 한번 두고 보자. 니달리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긴 할 거야. 아 근데 아 나 이거 실수했다. 렌즈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상대가 와드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되거든. 아 이거 나 실수했다. 아 이거 큰데? 여기다 와드를 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 뭐야? 어? 야 아직도 안 먹었지? 아 정글아 나랑 놀자. 정글 언제 먹을 건데? 정글 먹으러 빨리 가야지. 이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됐죠? 상대 정글 다 먹었죠? 상대 위로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죠? 이겁니다. 미친놈이야 아주 그냥. 내가 이거야. 자 상대 CS 12개 무려 12개 이 블루는 내가 먹을게. 여기는 이제 킨드가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쪽에 도착했을 때 니달리는 이미 먹을 게 없는 거지. 라인 각오하자. 이거야 어때? 똑같지? 그리고 이 라인은 또 혼자 먹을 수 있죠. 원딜 레벨 차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서포트도 1렙 차 상대 정글도 말리면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잘 봐라. 이거야. 호출 내주시잖아. 바로 그냥 강타 써버리고요. 이거 할 때 뭐 여러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색채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썼지? 아 죽으실 때예요. 대박 살랐죠 게임. 이제 다이브 못 쳐요. 성 성장 차이 때문에 내가 바텀을 안 가도 다이브를 절대 못 쳐. 그만 혼쭐 내는 남자. 뭘 할 수 있는데? 어? 아, 가자. 어, 씨, 이걸 맞았네? 잘 있어. 저 새끼 화나가지고 온다. 화가 많았니? 니꺼 다 먹어서? 아니 좀 애매한데 이거. 어? 아 이게 안 걸렸네. 어? 그만 이렐리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냥 찌르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이제 탑도 안 되죠? 제가 많이 파나가지고 나 하나 때문에 진짜 게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게임이 지배자야 지금 거의. 처음에 이레리 피오라 발랐는데 결국에는 게임이 또 이렇게 됐잖아. GG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이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넘쳐난데요? 포테님 방송에서 하는 어 재밌겠는데? 표정 아니 나 이정글한테 지는 걸 처음 봐서 나 좀 놀라워서 그래 질 수가 있구나 아 이게 팀이 다 멘탈이 나가니까 리아핀도 안 찍고